사실 윤현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좀 저랑 간극이 좀 큰 캐릭터여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 기분 좋다가 아 오늘 민영 하면서 이제 다시 뭔가 그 민영의 어떤 뭔가를 찾아가야 하는 걸 반복했고 그래서 사실 배우분들도 너무 감사한 것도 많았고 너무 좋았는데 티를 못 냈어요.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가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저도 함께 도망다녔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동진의 등짝에서 엄청나게 그 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런 등짝이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. 어, 그 등을 밀면 사람이 등으로도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.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외로움이라든지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또 연관 없이 등을 또 주목